오늘도 재능교육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재능교육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재능교육 온라인 강사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3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요. 새롭게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준비를 또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재능스스로과학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이 왜 어려울까요? 많은 친구들을 그동안 만나보았을 때 과학이 너무 외울 게 많고 또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꽤 오랜 시간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과학을 가르쳐본 저로서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 이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 자연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탐구하고 또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 그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 과목도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이론을 외우고 실험 결과를 익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한다면 좀 더 과학이라는 과목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재능 스스로 과학을 하셨을 때 너무 수업 시간도 좀 짧고, 그리고 저희 책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오히려 좀 그런 용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봄으로써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해 가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더욱 길게, 내용은 더욱더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가오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 언제냐? 다가오는 12월 30일 토요일이죠.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가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미리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 먼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어서 이날이 좀 다가와서 자세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질문을 또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날 또 한번 들으시고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까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멋진 과학 수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